자, 그러면 부평계양의 추후 결정, 신설소각장 부지 추후 결정 문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다. 그렇죠. 예. 예, 그 대안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신중하게 나올 것이고, 현재 이제 주민 의견들만 난무하는 상황이고. 뭐 이천시 입장에서는 뭐 부천에서 결정해주면은 뭐손안 대고 코 풀고 쉽게 갈수 있는데, 만약에 부천에서 저렇게 시끌시끌하다가 안 된다 하더라도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부평 계양권역에다 하나 지면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뭐 제일 유력한 게 이제 계양 테크노밸리가 되는데, 이제 뭐그 역할한 게 이제 아까 말한 송영길 의원이 아까 말한 그런 논리,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공항 고도 공항이 있으니까 고도 제한이 있으니까 굴뚝 높이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로 송영길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장석청 시장을 5월달에 만난 거거든요. 5월달에 만나서 이러이러한 논리표를 한번 검토해달라 해놓고, 2개월 뒤에 인천시가 부천에다가 관광소장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제안하는 협의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기점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여차하면은 이제 인천시는 원래 뭐 30만 제곱미터 이상인데다가는 소각장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도시 계양 신도시를 개발할 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천시 입장에서는 이제 송영길 의원이 이제 반발하거나 그 벽, 주민들의 반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고 볼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역에서도 이제 하도 부천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쓰레기 자립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야 그러면은 그냥 진짜 완벽한 쓰레기 자립을 하자. 부평 계양에다가도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역 사회에서도 당연히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박남순 시장 스타일이면 할 거예요. 거기다 그렇죠. 안 하면 예. 그둘 중에 하나 만들 그래서 겁니다, 인천시가 부평계양에다가. 이거를 추진했을 때뭐 여러 보도가 됐지만 시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립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부평계양에서 짓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이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 저희 이슈토크에도 얘기가 잠깐 다뤄졌었지만은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그러니까 효율화 측면에서 당연히 부천 지역에다 짓는 거를 우리도 지지를 한다. 하지만 이게 어떤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이게 어떤 인천 지역의 자원순환 정책의 어떤 이런 이렇게 마이너스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라면 어떤 자립적인 측면에서 뭐그먼 미래를 봤을 때 인천시의 자립적인 자원순환 정책을 위해서라도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어떤 여러 부지 중에서 한 곳을 정해서 짓고서 완벽한 자립을 이루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은 선택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건 아니, 지금 사실이거든요. 이 기자님 말씀 들으면은 이 방송을 보시는 부천 시민 여러분들은 상당히 또 어이 우리 안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아니 있겠는데요. 그렇진 않고요. 그렇진 않은데 이런 의견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